엘리뇨. 스페인어로 남자아이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웬 스페인어냐고요? 오늘은 스페인어를 쓰는 페루 지역의 전 지구적인 기상현상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엘리뇨와 라니냐를 배우는 이유는 페루에서의 기상현상이 전 지구적인 대기 대순환에 의해 발생하고 그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페루 지역에서 약 3에서 7년 주기로 유난히 덥고 홍수가 많이 발생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런 시기가 마치 지랄 맞은 남자아이 같다고 해서 남자아이라는 뜻의 스페인어인 엘리뇨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약 2에서 7년 주기로 날씨가 평소에 비해 서늘하고 비가 많이 안 내려서 가뭄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그런 시기가 마치 삐진 여자아이 같다고 해서 여자아이라는 뜻의 스페인어인 라니냐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엘리뇨와 라니냐를 좀더 자세히 분석해 볼까요? 평상시. 오늘 이야기 나눌 주 무대는 바로 이 구역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동태평양의 끝에는 페루 지역이 위치하고, 서태평양의 끝에는 인도네시아가 존재합니다. 이 구역은 적도에서 위도 30도 사이의 저위도 지역이기 때문에 대기 대순환에 의해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무역풍이 불게 됩니다. 동에서 서로 무역풍이 지속적으로 불게 되면 저위도의 따뜻한 바닷물도 바람을 따라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태평양을 옆에서 본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왼쪽은 서태평양. 오른쪽은 동태평양을 의미합니다. 무역풍이 불고 있고, 무역풍에 의해 바닷물이 이동합니다. 이동한 결과 서태평양 쪽에 따뜻한 물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따뜻한 물은 그 지역의 평균 기온을 높이게 되고, 따뜻한 바다 위의 따뜻한 공기들은 밀도가 작기 때문에 상승해서 구름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서태평양 끝쪽에 존재하는 인도네시아는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비가 자주 내립니다. 한편 무역풍이 따뜻한 바다들을 열심히 이동시키면 동태평양 페루 앞바다에서는 표면의 바닷물이 서쪽으로 이동해버려서 표면에 공백이 생기게 되고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심해의 차가운 물이 표면까지 용승하게 됩니다. 용승이라는 것은 심해의 차가운 물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수직적인 흐름을 의미합니다. 이 용승 때문에 동태평양 페루 연안은 다른 지역보다 평균 기온이 낮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잘 이해됐나요? 평상시 태평양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속적인 무역풍에 의해서 저위도의 따뜻한 물이 서태평양 쪽으로 수송되고, 따뜻한 물이 모인 서태평양에서 상승 기류에 의해 구름과 비가 생성되며, 동태평양에서는 표층의 공백으로 인해 심해의 차가운 물이 용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 세팅 값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개념을 잘 잡아야 되니까 이해가 안 되었다면 다시 한번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엘리뇨. 엘리뇨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평소에 비해 무역풍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무역풍이 약해지면 저위도 지역의 따뜻한 바닷물을 제대로 수송하지 못하겠죠? 따뜻한 물이 제대로 수송되지 않으니 따뜻한 물이 서태평양 쪽이 아닌 중앙이나 동태평양 쪽에 몰려있게 됩니다. 원래 따뜻한 물이 서태평양까지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평소에 비해 기온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구름이 많이 안 생기니 비가 안 와서 가뭄이 계속되고 산불이 발생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따뜻한 물이 쌓여있는 동태평양 쪽에서는 심해의 차가운 물이 용승하지 못해서 평소보다 기온이 높아집니다. 높아진 기온 탓에 상승 기류가 활발해져서 구름이 많이 발생하고 강수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홍수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엘니뇨의 시작이 되는 무역풍 약화가 주기적으로 일어나지만 왜 그런지는 아직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엘니뇨가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일이라면 라니냐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까요? 라니냐.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아챘겠지만, 라니냐는 엘니뇨의 반대이므로 평소보다 무역풍이 강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무역풍이 강해지면 저위도 지역의 따뜻한 바닷물은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이 서태평양으로 수송되게 됩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따뜻한 물을 맞이한 서태평양에서는 상승 기류가 더욱 강화되어서 많은 양의 구름을 만들게 되고, 강수량이 매우 증가하여 비가 자주 오는 수준이 아니라 홍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쪽 동태평양 페루 지역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페루 앞바다의 따뜻한 물을 강한 무역풍이 평소보다 더 강하게 싹 끌고 가니까 평소보다 표면의 공백이 더 많아지게 되고 심해에서 표층 방향으로의 용승이 더욱 활발해지게 됩니다. 차가운 물이 많이 올라온 만큼 평균 기온은 낮아지게 되고 낮아진 기온 때문에 하강 기류가 발달하여 구름과 비가 계속 만들어지지 않아서 가뭄 피해가 심각해집니다.
여기까지가 태평양 지역에서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엘니뇨, 라니냐는 인도네시아나 페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는 시기에는 우리나라의 여름은 평소보다 시원해지고 겨울엔 따뜻해집니다. 반대로 라니냐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겨울은 역대급으로 추워집니다. 이런 부분까지 곁들여서 잘 기억해두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